콘 프랑이 여러분, 헌터 프랑이요. 자 여러분 오늘 잠시만요, 머리를 좀 내린 게 낫겠다, 너무 올렸다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,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바로 군소 컨텐츠입니다. 자 여러분 제가 군소 컨텐츠를 하려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이 새끼 할 게 없어서 군소만 우려먹냐, 군소 사골까지 우려먹냐. 아니요 여러분, 저는 그게 아니라요, 군소를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. 군소의 캐릭터가 박혀서 그런 거지, 군소를 사실 보면요 한 8편 7편 다 한 번씩 나와요. 그러면 뭐 군소 유튜버 치고 는 군소에 대해서 별로 안 다루는 거 아닌가요? 군소를 우려먹는 건 아니고요,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도 군소입니다. 욕하세요. 아니 욕하지 마세요. 가슴 아파요. 군소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를 막 타이핑 해주시나요? 댓글로 뭐 다른 거 올려도 무조건 군소 얘기만 타이핑을 해주세요. 자 그중에서 제가 가장 구미가 당기게 뭐냐면 바로 군소 버블티. 군소를 잘게 썬 다음에 군소로 버블티를 만들어서 군소 흑당 버블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또 들어갑니다. 원래 흑당 버블티에는 타피오카라는 펄을 쓰는데 이 펄을 시중에서 사면 되는데 저는 펄을 만들 거예요. 자 뭘로 만드느냐, 바로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군소 감자 흑당 버블티, 그 군자버 뭔 개소리야. 우선 그러면 군소 버블티, 군자 버를 만들려면은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. 군소를 잡으러 같이 가요. 렛츠 고!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군소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모임을 불주먹으로 박살 내려왔습니다. 오늘은 파도가 없어요. 웬일로 오늘 파도가 없어서 굉장히 촬영하기 좋은 날인데 군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파도가 잔잔하고, 오 저기 물고기 큰 것들이 있네. 어차피 못 잡아. 다 같이 한번 그러면 불러봐야죠. 군소야, 군소야 어디니? 너네 오늘 박살 내려왔다. 자 말씀드린 순간 군소가 바로 나왔습니다. 자 오케이, 한 마리 개 여기 있구나 군소야. 이렇게 하면은 공처럼 말려요. 네 이렇게 공처럼 말리잖아요. 그리고 발로 차면요 안 돼요, 동물 학대예요. 이렇게 말리는 거는 조금 학대예요. 여기 또 있네, 또 있어. 자 군소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줍고 돈. 벌써 두 마리입니다. 자 이게 오늘 작은 녀석으로 한 세 마리만 딱 잡고 끝낼 거예요. 왜냐면은 그 군소를 다 어서 썰기로 썬 다음에 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. 자 일단 두 녀석 킵. 자 한 마리만 더. 군소야, 군소야 한 마리만 더. 지금 물고기 있다. 자 여러분 또 물고기 보면요 도전을 안 해볼 수가 없죠. 자 이쪽 안에 들어왔거든요. 역시 없어, 버려. 저기 있다. 아 저 고도비 같은 새끼. 아유 죄송해요. 지금 두 마리도 괜찮은데 한 마리만 더 하자. 왜냐면 군소 버블티는 내가 너한테 완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머저리 쉐기야.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소 버블티는 저 자신 있어요. 먹을 자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세 마리를 잡아서 해볼게요. 야 근데 이 군소 한 마리가 안 보이네. 원래 여기 이렇게 놀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불어가지고, 물이 불면 또 꼭 군소가 안 보여요. 이 새끼들 물이 없을 때만 나타나가지고 아주 잡아달라고 그냥 안달이 났어요. 이놈 새끼들 이거 진짜 없다. 군소는 이런 해초를 먹기 때문에 이런 해초 주변 돌 사이드 이런 쪽을 좀 많이 봐야 돼요. 방금 사이드 발음 진짜 좋았다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군소 알입니다. 보이세요 면발 같은 거? 자 보여드릴게요. 이 진짜 라면 이거 진짜 면발 같거든요. 와 이게 자잘자잘한 게 노란색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군소 알입니다. 군소는 많이 번식해야 돼요. 왜냐면 그래야 내 채널이 살거든. 버려.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여기 다시 묻어있어. 너네 잘 자라라. 공소는 다홍동체입니다. 암수가 한 몸에 있어요. 근데 짝짓기를 해요. 굉장히 즐길 줄 아는 녀석들이에요. 아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둘러 봤는데요. 이 주변에 얕은 곳으로 밀려 들어온 군소는 쟤네 둘이 끝인 것 같아요.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요. 와 이게 또 제가 두 마리를 너무 처음에 쉽게 잡아버려가지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니네. 원래 저런 돌 위에서 귀엽게 야금야금 해주를 먹다가 나한테 잡혀서 먹혀야 되는데.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두 마리 군소로 가서 버블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너네 좀 그 동그래지자. 가자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자 이 베리베리 소 큐트 점액질 너무 많은 꼴 보기 싫은 녀석들. 자 아주 두 마리를 수월하게 잡아왔습니다. 자 이 녀석을 손질한 다음에요 버블티 안에 들어있는 펄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소를 넣고 펄을 만든 다음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손질부터 해볼게요. 칼질 당하러 가자. 자 여러분 먼저 군소를 목욕시켜줍니다. 자 군소야 목욕하자. 목욕을 어느 정도 시켜줬으면은 버리고요. 자 깔을 꺼내서 여느 때와 같이 군소의 배를 갈라줍니다. 과감하게 이거를 뒤로 벌리면 오 보라색 파야. 군소의 내장이 나와요. 군소의 내장을 다 그냥 제거합니다.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. 과감하게. 자 이게 독샘도
자, 버려. 자, 한 마리 벌써 손질이 완료됐습니다. 얘는요, 그러면 버려놓고 너 차례다. 미안해. 얘도 아주 보라색 독샘을 일으키고 있어요. 미안한데 나 고무장갑 꼈다. 색깔 보세요. 우와. 자, 여러분, 이렇게 군소 손질이 완료됐는데요.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? 자, 이 녀석을 밀가루와 소금으로 점액질을 아주 조사줄게요. 팡팡. 아, 물 다 탔다. 자, 먼저 소금 버무려줄게요. 굵은 소금을 써야 돼요. 입자 굵어서 이 점액질이 이 소금의 성분이랑 만나가지고요. 떨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추측이에요. 개소리예요.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액질을 다 제거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 군소 녀석들을 1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 버려. 물을 끓여줄게요. 와야, 와야. 손질돼서 조져버린 군소 입장? 단말이 더 입장? 자, 이렇게 10분 정도 삶아주면요, 군소 안에 있는 점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삶음으로써 좀 많이 날아갈 거예요. 10분 뒤에 다시 군소를 꺼내보도록 할게요. Get out, get out. 자, 이렇게 다 삶아줬습니다. 아주 보잘것없는 달팽이가 됐죠. 그래도 귀엽지 않아? 이 녀석들을 아주 잘게 잘라주는 겁니다. 굉장히 잘 잘려요. 보세요. 그냥 쓱 잘리죠? 굉장히 잘 잘리고요. 굉장히 이물질들이 많이 잘 묻어요. 쉣. 자르는데 개쉣 같은 이 군소형이 올라오네. 코가 지금 군소로 마비됐어요. 군코야, 군코. 자, 여러분, 이렇게 군소를 다 조져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왜 조졌냐면요, 그거는 털을 만들면서 알 수 있습니다. 군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삭 라떼써요. 와, 이거 손에서 군소 냄새 안 없어질 것 같은데? 쉣. 자, 여러분, 이제 군소 펄을 만들어 볼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. 좀 특이해요. 제가 감자 펄을 만들 거예요. 군소 감자 펄. 그러니까 군자 펄. 뭔 소리야. 감자 전분을 살짝 뿌립니다. 자, 설탕도 넣어요. 설탕. 이 두 개를 섞어줘요. 제일 중요한 걸 넣어야 됩니다. 자, 바로 군소 새끼예요. 자, 그리고 또 섞어줍니다. 따순 물 조금씩 넣으면서 또 섞어줘요. 감자의 고소함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, 냄새가. 오우, 나쁘지 않은데? 자, 여기에 방금 반죽한 군소 설탕 감자 전분을 이렇게 올립니다. 자, 이렇게 펴주고 잘라줍니다. 대충 그냥 잘라주세요. 얘네를 원하는 모양의 펄 크기만큼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. 이거 너무 크다. 으이, 군소 껴있는가 봐. Shit the fuck?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면 됩니다. 노가다예요. 자, 그럼 이게 나중에 펄이 됩니다. 이 안에 군소 보이시죠? 네, 그래서 군소 감자 펄. 군자 펄. 펄을 요 정도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녀석을 끓는 물에 넣어서 끓여주도록 할게요. 되게 할 거 많다. 미치겠다. 이거 다시 나내야지. 뭐야. 자, 여러분, 갑자기 여치가 날라왔습니다. 여러분, 여치는 굉장히 육식동물이에요. 얘를 잡아볼게요. 이끄초. 자, 이렇게 잡습니다. 여치는 육식동물이라 가지고요,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릴 수 있어요. 버려. 자, 이렇게 끓는 물에 군소 버블티를 넣어줘야 됩니다. 붙었다. 붙었네. 이럴 때 짜증난다니까. 이 색깔이 약간 투명해지면은 다시 빼내면 됩니다. 자, 끓여진 버블티를 자, 체반에 걸러줍니다. 아마 이 차가운 물로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. 찬물에 담가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좀 더 쫀득쫀득하게 변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물과 설탕을 1:1 비율로 넣고 졸여줍니다. 와야. 이렇게 졸여주면요, 아까 만들어 놓았던 전분, 아니 펄이죠. 이제 보시면 군소 중간에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? 쉣, 이거는 뭐 거의 군소다 그냥. 쉣 the fuck. 자, 이제 이 펄에 저 설탕 물을 묻히는 거예요. 군소가 흑당 군소가 되는 과정입니다. 가자, 이 군소 알갱이들아. 다이빙. 야, 이 펄은 군소라도 좀 맛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죠?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군소 버블티가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 중간중간에 검은색 박혀있는 게 군소고요. 컵 안에 이걸 넣고 얼음을 넣고 우유를 넣어서 저어서 마시면 흑당 버블티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. 요 꺼져. 수제 버블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밑에 버블 보이시죠? 버블 안에 군소 보이시고요. 오우, 쉣. 버블티를 집에서 수제 펄을 만들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.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.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설탕 굳어있죠? 설탕을 너무 졸였어요. 근데 맛은 없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군소를 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시원한 음료 한 잔 들이킨다. 자, 우선 그냥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건.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숟가락 위에 군소 펄이 하나 있을 겁니다. 자, 먹어볼게요. 네, 여러분, 거짓말이 아니고요. 이 감자 전분 펄이 일반 펄보다 훨씬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. 오, 진짜 맛있는데, shit the fuck! 군소 향이 좀 나네요.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. 근데 원래 이 흑성, 왜? 흑설, 흑, 어우, 아이고, 입이 절어.
이 흑설탕과 우유의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군소의 맛이 진짜 조금 나요. 그러니까 거의 뭐 군소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. 그래서 결론은 군소는 나한테 이제 롯밥이다. 군소 만두에 이어서 군소 버블티, 그러니까 군소는 나한테 롯밥 같은 녀석이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버블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맛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이렇게 가끔 군소향이 조금 나는 거 빼고는, 근데 어차피 군소는 롯밥이에요. 이쪽 알갱이들 보이시죠? 네, 다 군소 알갱이거든요.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. 알갱이샤. 군소 감자 버블티 군자버. 뭔 개소리야.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. 아, 카페 갈 필요 없겠다 이제.